창세기 39장을 오늘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요셉에게는 견딜 수 없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들에서 고생하라며 목축을 하는가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도 형들이 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걸머쥐고 찾아왔는데 형들은 그 음식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마른 우물에 던져 넣었다가 나중에 끌어내어서 이스마엘 대상에게 팔아서 종으로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나이가 17살 때였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아버지 품을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나이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울며 끌려가고 형들을 원망하고 아마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배척당해서 종으로 끌려갈 그 당시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부잣집에 막내에서 둘째 번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제는 그처럼 종의 생활, 짐승과 같은 생활로 끌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나중에 여러분 요셉의 생활을 보십시오. 바로 끌려가는 그 길이, 지금은 종으로 끌려가겠지만은 13년 후에는 그 길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은 현실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먼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길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머쥐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법은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를 걸머쥐고 그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앉습니다. 고난의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지 않습니다. 큰 영광의 자리는 큰 고난의 길을 통해야 됩니다. 작은 영광의 자리는 작은 고난의 길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그때 감사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만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기 전에 파멸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돌아가기 전에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얼마나 좋습니까?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면 말만 들어도 좋아요. 세상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영광스러운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광야가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나가는데 그 광야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불신앙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결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1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광야에서 죽고 2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은, 영광의 자리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눈 딱 감고 하나님이여 나는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내일 일은 몰라도 오늘 나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저 태고 망고 전에 벌써 하나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을 택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증여하시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 다가올 때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중에 다가온 고난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작정하신 고난을 여러분에게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까지 내가 다 할 건 뭡니까? 하루하루 그날 그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13년 동안의 종의 생활과 감옥 생활을 견뎌낸 것은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가족들 중에 으뜸이 되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슴속에 심어진 꿈이 있으므로 그 꿈이 반드시 이룰 줄 알고 요셉은 감사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늘 요셉과 같이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는 야훼여, 야훼는 거룩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한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는 보좌를 삼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보좌로 삼고 거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와서 같이 거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는 것을 볼 때 요셉은 그 억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억센 고난 중에도 요셉과 같이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달 때는 그냥 기뻐 즐거워 뛰고 씁쓸할 때는 그만 원망하고 불피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심지가 굳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때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패배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종으로 끌려가서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종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은 오늘날 짐승보다 더 험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종은 그냥 그 주인의 개인 소유물입니다. 종은 주인의 손에 붙어서 주인이 때려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의 개인 소유물이니까. 그러므로 죽도록 부려먹고 짐승처럼 박한 음식 먹이고 잠자리는 아주 마구간 같은 데서 재웁니다. 완전히 짐승이에요. 이런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이 계신데 왜 그러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에게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리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낮아지고 깨어진 사람을 바라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에게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십시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생활을 하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걸 볼 때 요셉이 절대로 그 마음이 부정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냥 형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운명을 탄식하고 부정적이 되고 파괴력이 되고 했으면 하나님이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도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한 것은 그가 형이 그를 팔았지만은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종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그런 그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시 하나님 종으로 팔린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종이 되었으니 이 자리에 하나님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종의 위치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해서 망해져버리면 그건 하나님 믿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언제나 결국에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 그건 기복신앙이다. 샤머니즘이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오늘날 무속신앙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지 않냐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무속신앙을 가지면 그거는 기복신앙이요, 그건 샤머니즘이지. 그러나 진실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린 사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천국 가는 건 얼마나 큰 형통입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안 통하게 해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하게 하시지만은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하면서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종으로서의 그 억센 고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종생활이 형통하다. 종으로 사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겠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살면 형통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기 한번 찾아보십니다. 여호수아기 1장 자고 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기 1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기 1장 7절로부터 8절까지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하나 둘 셋.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것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형통하게 하겠다 했지 망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라 너가 바싹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일부분의 주의 종들이 자꾸 예수 믿으면 망해야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헐벗고 굶주리고 바싹 망하면 잘 믿는 것이다. 그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시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너 하는 일이 다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율법하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했는데 율법보다 훨씬 좋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바싹 망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이 났으니까 그렇지. 우리 신약성경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에만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우리에게 넘치는 약속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신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 둘 셋도 안 한대요. 여러분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 둘 셋.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리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뚜렷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 우리라고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옳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 우리 말고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자체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요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실 말이지 방랑하며 결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따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참 감동적인 말이죠. 처음 들을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산에서 주무시고 들에서 주무시고 머리 둘 곳이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았었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의 팔자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울면서 나갑시다. 나도요 그렇게 감동적인 웅변하라면 잘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시키고 울리고 분발하게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들은 이러한 센티멘탈한 감정에 잘 움직입니다. 주님 가신 길 나도 가야지, 주님 굶으신 것 나도 굶어야지, 주님 슬퍼하심 나도 슬퍼해야지, 아주 근사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 집 아들들이 내게 와서 옛날에 아버지는 집안이 가난해서 학업도 잘 하지 못하고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학교 가지 말자, 아직. 아버지도 옛날에 막 고등학교도 못 맡았으니까 우리도 고등학교도 못 맡으니 우리 아버지 길을 따라가는 게 마땅하다. 우리도 학교 다 집어치워버리고 우리도 보따리 들고 길거리 나가서 요강 가시더라 라카생 레몬스이 소다 정종사이소 하고 돌아다니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딱 그놈들 참 효자다. 그 효자다. 왜냐하면 주 아버지가 옛날에 공부도 못하고 어려웠는데 아, 그 발자취를 따르자 그런다.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도 가지 말고 그 다음에는 길거리 나가서 장사해서 돈 벌고 있다 그러니 야, 그거 효자다. 그 굉장히 효자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그런 불효 막심한 놈이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옛날에 고생하고 괴로움 당한 것은 자식들에게 고생 안 하고 학교 잘 공부하고 그리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고생한 것 자식에게 잘 먹히고 잘 입히고 공부 잘 시키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부모가 고생해서 길을 닦아놓은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고생을 해서 오늘날 우리의 길을 잘 닦아주셨으니 그치 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잘 먹고 우리 잘 입고 따뜻한 데서 자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그 아버지가 보고 야, 너 정말 효자다. 야,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지요. 자, 예수님께서 자,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방랑하시면서 헐벗고 굶주림에 다닌 것이 여러분 왜 그랬냐? 여러분과 내가 집도 없이 절도 없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인하여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먹고 있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부유해서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게 되면서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덕분으로 나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며 또 많은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냐? 그래야지, 그래야지. 너 그렇게 되라고 내가 고생했지 않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주님 고생한 보람이 있지. 주님 고생한 보람을 갖다가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중대한 오류를 범합니다. 하, 예수님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거지로 살면서 주여 이게 잘 믿는 길이지요 주여 예수님 예끼 고향 안 놓아 내가 언제 너보고 그래 살아야 주님 가신 길 나도 가야지 인마 너 언제 그 길 날 따라오라 했나 내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고 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내 뜻을 까꿀로 알아 너 까꿀로 너 인생을 까꿀로 사니?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 감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서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속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 둘 셋 하나님이 능히 또 갑자기 왜 그렇게 소리가 또 작아지나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하나 둘 셋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가난하여 모든 착한 일을 조금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났습니까? 아니죠. 그럼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해서 그걸 가지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 다음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그럽게 연보를 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크게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충천하게 만들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연보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그 감정에 호소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순종하고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은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바싹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디에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옵니까? 그것은 마귀가 잘못 가르쳐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육은 시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이고 답답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왜 그런지 몰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종생활하면서 형통해졌어요. 다 같은 종들이 일을 하는데 요셉이 손만 대면 요셉이 하는 일은 일이
통하라고요. 그러니 주인이 보고 눈을 괄목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히브리 종 하나 사왔더만 이 보배 덩어리를 가지고 왔구나. 야, 이 녀석이 가서 손대는 것마다 잘 뜬다. 밭을 돌보면 곡식이 잘 뜬다. 짐승을 기르면 짐승이 잘 뜬다. 집안일을 돌보면 집안일이 척척척 질서가 잘 피. 야, 이거 정말 무허가 있구나. 아, 저 녀석 밤낮 야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느니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인정이 되지. 요셉이 와서 밭에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쭈르르 다 말라 죽어버리고, 짐승을 기르면 전부 비리먹어버리고, 집에서 일만 시키면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주여 야외 하나님이여 주여 그러면 그 주인이 말하겠지만, 야, 이 빌어먹을 놈아. 하는 곳마다 망하면서 주여 주여가 뭐야, 오늘부터 밥 먹지 마. 뭐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서 왜 꽈배기처럼 꼬이게 만듭니까? 요새 한국말을 잘 몰라서 큰일 났네. 자,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히 하심을 보았더라. 자, 주인이 보았어.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눈에 보인다고요. 안 믿는 사람 눈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보인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게 보여요. 애굽 사람인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히 하심을 눈으로 보았으니, 이건 뭐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 전도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야훼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야훼께서 형통히 하심을 보게 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분명히 알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나의 생활을 저주로 드릭드릭하게 하고 가시와 은극기가 나게 하면 이 저주를 나시라지의 시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올바른 지식을 알면은 그것이 반대되는 것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시라지의 시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는 물러가라. 이 가시와 은극기는 물러가라. 이 낭패와 실망은 물러가라. 하나님께 영광을 빼앗아가는 이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여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해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 형통한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내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니 도와주소서. 물론 자기 욕심에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혼자 다 먹어버리렵니다. 그럼 뭐 하나님 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주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그것 가지고 11조도 많이 내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데, 나는 축복받아서 우리 교회 떠나는 사람 보았습니다. 정말 10억대의 빚을 지고 자살하러 교회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 내게 기도도 많이 받고 내게 카운셀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 크게 축복을 받아서 10억대의 빚도 갚고 그 다음에는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11조가, 1년에 11조가 1억이 넘었었습니다. 한 세 번쯤 11조를 내요. 1억을 내더니만 그 다음 한 번 가정예배 때 만나가지고서 목사님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11조가 너무너무 아까웠으니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 몇 백만 원부터 모르겠는데 또 몇 천만 원인부터 모르겠는데 11조가 1억이 넘으니 이걸 어떻게 교회에다 내고서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솔직한 말로 이젠 돈이 아까워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때 기가 탁 막힙니다. 아니 당신 파산해가지고서 빈손 들고
그때의 빚을 짊어지고 교회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무엇이 다하게 됐죠. 그래가지고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사업이 복구가 되고 잘 되고 이래서 이제는 11조가 1억씩 나오게 되니까 이제 11조 아까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요. 아주 정직하게 그것만은 정직하게 말을 해요. 맞습니다. 11조 아까워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돈 1억씩 내려면 막 가슴이 메어지는 같이 알딸딸합니다. 그 11조를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보십시오.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물질과 마음과 몸은 일체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마음과 몸을 베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물질을 드리지 않고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봤자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알아야 돼요. 물질 안 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뭐라 하십니까? 사랑의 증거를 내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으니 물질의 드림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 그분 교회 떠났어요. 차라리 재산이 많지 않았었으면 하나님 축복 안 해주셨으면 안 떠났을 것인데 11조 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알딸딸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내려막길을 걸어가고 지금도 내려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복을 주소서 형통케 하소서 놓고 형통하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 그 우스운 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만 교회 오는 시간이 아깝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떠나갑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는 교회 오는 시간이 그렇게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고 뭐 몇 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좋더니 축복받고 나니까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직한 말로 축복을 잘 줄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축복을 주고 영혼까지 잃을 위험이 부모도 그래요. 자식들 길러보면 자식이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 때는 밤낮 부모집에 와 있어요. 밤낮 부모집에 와서 그냥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에도 마누라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서 아버지 어머니하고서 같이 먹습니다. 그게 뭐 같은 밥상에 좋다 같이 먹자고 참 먹고 막 그 인정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점점 잘 살게 돼서 부자가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오다가 1년에 한 번 오다가 그러면 부모에게 점점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잊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얘야 저녁에 와서 밥 좀 같이 먹자. 바빠서 못해요.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안 주시느냐 크게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축복을 머뭇거리느냐 축복을 주어서 그 사람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조금씩 주시고 난 다음에라도 붙잡아 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마음이 그렇게 요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복을 주어서 그 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11조는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풍성히 드려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뼈에 사무치게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라리 일용할 양식이나 받고 복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 받아서 지옥 갈 바에야 일용할 양식이나 먹다가 쳐나가는 게 낫지.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거저는 이유만. 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척척 일이 잘 되니까 아 주인이 보니 이 참 보배 덩어리가 하나 들어왔.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것 보배 덩어리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도 장가 잘 들어 부인 잘 만나면 그 보배 덩어리 맞는 것이고
부인도 시집 잘 가서 남편 잘 만나면 보배덩어리 맞는 것이고, 부모도 공부 잘하고 창실한 자식 만나면 그 보배덩어리 얻은 것이고, 회사에 가서도 아주 회사 일 척척 잘해서 그 회사 돈벌이 해주는 사원을 만나면 그 보배덩어리 맞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 복 있는 나라는, 복 있는 환경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사람이 복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나라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집이 복이 있고, 그 사람 하는 일이 복이 생긴다고. 복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집엔 종 한 사람 잘 샀다가 참 벼락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내겼는지, 요셉으로 가정 종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겼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종의 흐물흐물한 옷 다 벗어버리고 좋은 옷 입고 넥타이 탁 메고 딱 이래가지고서 이제는 가정 총무입니다.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아. 그리고 거기에는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을 총괄하고 가정에 있는 일꾼들 종들을 요셉이 척척척척 다 임해서 부립니다. 그러니 출세했지요. 아무도 도와주지 없는 백사지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처참한 종으로 끌려온 요셉이 이제는 시위대장이니까 경호실장이죠. 요사인 경호실장, 요사이 말하면 비서실장이 됐으니까, 경호실장의 비서실장으로 등용이 되었으니까, 아 이거 뭐 상당히 출세했더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십시오.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그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집 사람 아닙니다. 보디발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보디발은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되, 자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미쳤습니다.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죠. 그러므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지라도 꾸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밭에 가면 밭이 복을 받고,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떡을 만들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신명기 28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야, 이거 뭐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게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집에 있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집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하물며 성수주의라고
하나님께 11조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진실성을 표현하면서 주님 사업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축복을 안 해줄 리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예 그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확신 있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흔들하게 믿지 말고요. 그러니 이 보디발은 요셉 종 잘 데리고 왔다가 팔자를 펴는 겁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러니 뭐 요셉이 하도 일을 잘 치리하니까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려. 밥 먹는 것 이외에는 뭐 요셉 하는 일에 도무지 간섭 안 해요. 자기 하는 일보다 더 잘하니까. 그리고 요셉은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아,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습니다. 상당히 건장한 미남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명령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역경을 당할 때 원망 불평 탄식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조용기도 형통하게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나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이 미국 원조 물자 위도시 입으니까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걸 입고 얻은 구두를 신고 서울역에 나린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입니다. 서울역에 해간 뒤엔 여쭤가는데 갈 데가 없어. 서울에 일가 친척이 있나 올 때 갈 데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 포켓에 돈이 있나 궁하면 통한다고 이판 저판 사판이다. 그래서 신학교에 그대로 들어가서 기숙사에 가니까 여름 방학이 막 끝나고 9월달 올라올 때라 아직 기숙사 학생들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숙사 학생들이 쓰는 벽에도 있고 이불이 있는지라 나무 욕 깔아놓고 나무 이불 펴놓고 뭐 잤지 뭐. 사람이 여러분 궁하면 체면 없어요. 그 아침에 기숙사에서 아침 식당에서 밥하기에 가서 앉아있었지. 너무 담대하게 앉아있으니까 그 일하는 아줌마가 내가 밥 다 주더라고. 내가 그래서 다 얻어먹었지.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가지고서 밥 얻어먹고 교수에 자고 학교가 개학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학교에 부교장이 정목사라고 지금도 내 눈에 또렷이 보입니다. 날 부르더만은 아따 얼마나 욕을 하는데 거지가 거지로 살아야지 어디 학교 허락도 없이 나무 기숙사에 들어와서 자고 그리고 학교에서 밥 먹고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딨냐고 경찰에 고발해서 끌어내기 전에 나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지도 아니고 나는 주의 종이 되려고 여기 올라왔는데 단지 내가 돈이 없을 따라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거지는 아니잖아. 이 나쁜 사람이냐고 말이야. 어디 금방인 소리 아니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서 이런 거지들이 많다고 이 사기꾼이 많다고 나가라고. 그때 내 마음속에 인생이 이렇게 모린질하구나.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나오니까 그 미국 사람 존 스테스 목사님이 교장 선생인데 차를 탁 타고 내면 참 상냥하고 좋은 분입니다. 지금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책을 들고서 이렇게 교장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해서 내가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인사 잘하기로 유명해요.
이 국민학의 정일 때도 그냥 길거리에 지나간 사람 가는 사람 보고 다 내가 인사했으니까 그 인사 자리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막 반사적으로 교장선생에 내가 인사를 했어. Hello, how are you? 그러니까 아, how are you? 그러면 Do you speak English? 그럽니다. 너 영어 할 줄 아냐 그래요. 나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그때부터 잘했다고요. 뼈를 깎으면서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영어는 잘했다. 아, 영어 한다고 그러니까 아, 좀 들어라 그래요. 그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더 앉아가지고서 나에게 타임지를 내놓아요. 그러면 타임지 한 페이지를 들치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 뭐 팔자로 읽었지 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영어 통역관을 지금 하나 구하고 있는데 날 보고 영어 통역관이 안 돼 주겠냐 그럽니다. 참 호박이 능굴째 떨어지려니까 나야말로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인데 그때 코큰 사람이라는 것은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 이거 어찌나 고맙던지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그러고 여기 있으면서 내가 공부라도 좀 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 기숙사에 있으면 그럼 기숙사비도 내가 다 내주고 식비도 내가 다 내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돈도 좀 줄 테니까 기숙사에 있으면서 내 통역을 하고 학교 수업 통역을 하라 아 그러더니만은 부교장 오라 그럽니다. 그건 내가 떡 앉아있으니까 아 부교장이 떡 들어오니 나를 보더니만 막 얼굴이 싹 달라지면서 이 거지가 또 여기 왜 들어왔노 이런 태도로서 막 눈을 흐릿더니까 그 교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 오늘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한국말을 겨우 합디다. 정 목사님 이 사람 오늘 내 통역구에서 이 사람 기숙사 좋은 밤 주고 밥 먹는 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잘 돌봐줘요. 뭐 이 사람이 얼굴이 푸르다 푸르다 된 사람이 이렇게 온순해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아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사람 박대하지 마라 사람 괄시하지 마라 내 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와요. 아 그날부터 제일 좋은 방에 그 다음 그분이 내게 뭘 맡겼냐 하면은 그때 원조 물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미국 사람이 교단에 막 큰 밀가루에다가 그냥 막 옷에다가 막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많이 들어오는 원조 물자 창고에 열쇠를 내게 딱 맡겼다. 이제는 당신에게 열쇠 맡겨. 저도 그때 얼마나 정의감에 불타고 그 교장 선생님이 고마워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만일 부자 되려고 했으면 막 떼부자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원조 물자를 갖다 쌓아놨는데 거기에서 몇 트럭씩 실어내도 알 수가 없이.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교장 선생님하고 그때 사감 선생님이 나에게 와서 비는데 그 해먹자고. 내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다 목사님이신데 날 보고 조학생 오라 해서 나를 중국집에 데리고 가서 최고 음식을 대접을 하고 내게 선물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저녁에 그저 한 트럭뿐만 그 밀가루 한 트럭뿐만 그리고 그 이복 한 트럭만 좀 내달라고 한 트럭만 내달라고 뭐 내가 어때 서리빨같이 그때야 뭐 내가 장가도 안 가고 홀몸인데다가 유혹받을 리도 없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 너무 고마우니까 어림도 없어 대접해 주는 거는 공짜니까 내가 받아 먹었고 절대로 하지 어림도 없는 사람이면 어림도 없어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밉비었는지 몰라요. 뭐 온갖 모함을 하고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목회자로 나가서 3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돌이켜볼 때 요셉보다도 덜 형통했다고 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형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요 사이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득 그때 서울역에서 제 3등 열차에 내려서 지역 노을을 바라보고 올 때 갈 때 없던 그 처지가 늦춰지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축복. 뼈를 깎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다 감사를 못 드릴 하나님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저희 마음속에 늘 문득 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해 준 것처럼 저도 형통해 주었고 또 제가 이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형통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형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사만이점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형통해져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연보를 후하게 드려서 연보가 많아져서 막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온 한국에 꽉 들어차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형통해서 내가 말한 것처럼 11조 1억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나가는 사람처럼만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이게 이제 요셉에게 가시가 또 하나 생겼었습니다. 요셉이 참 일을 잘하고 또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라 여러분 서양 사람들 확실히 잘났어요. 보면 나는 가만히 보면 남자들은 서양 사람이 정말 잘났어요. 남자들은 서양 사람이 코도 유자띠만 하고 눈도 굼실굼실하고 참 몸도 좋고 잘났어요. 난 여자들은 제일 처음에 서양 사람들이 여자들도 참 잘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여자들은 확실히 한국 사람이 잘났어. 아, 확실히가 아니고 확실히. 김영삼 씨가 자꾸 확실히 그다가 혼이는데 나도 확실히라고 자꾸 했어요. 여자들은 확실히 한국 여자들이 잘났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많이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 신체적인 열등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나보다 다 키가 큰 사람이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이야기하려니까 영 말이 안 돼요. 두 사람 날 내려다 보여요. 그러고 또 보면 이물도 허여멀건 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 요셉은 이 히브리 사람이라 더구나 유대인들은 코가 크지요. 이 코 이렇게 유자덩어리 만한 예 아주 허연 피부에 인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자는 이 애굽 사람이라 애굽 사람은 피부가 검습니다. 피부가 새까맣고 까마잡잡하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잘났단 말이야.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탐이 날만도 하지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자꾸만 눈짓을 하고 요셉을 연애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보는 것이 그 주인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주인이 있는 그 부인에게 손을 대면 이건 하나님 법에서 당연히 가늠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은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뭐 사람들이 뭐 어디 그거 다 율법대로 지키나요? 그냥 유혹이 오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누구나 종으로 팔렸으면 내일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에라까지 그 뭐 보디발 주인집 부인이 날 좋아하니까 아 둘이가 서로 내통해서 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딱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래서 단호하게 요셉은 그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십계명에도 가늠하지 말았습니다. 이 가늠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는 부인을 유혹해서 범하면 그는 가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손댔다가 가늠해서 크게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안 모든 것은 주인이 내게 다 맡겨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내가 집안 총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이 내게 부탁하기를 당신에게만은 손대지 마라 그랬다. 아마 그 주인도 요셉을 보고 겁이 좀 난가 봅니다. 자기보다 너무나 준수하고 인물이 잘났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된 것 같아. 그래서 불러서 야 이 사람아 이거 우리 집안일은 다 내게 맡겨지지만은 내 아내에게는 손대지 마라. 거기 손대면 너 박살 날 거다. 막 그렇게 요셉에게 말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그 부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참 그것도 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안주인이 날마다 자꾸 요셉에게 간청을 하니 이 참 살 수가 없을 거라. 그러니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 집안에서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추파를 던지니까 요셉으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또 요셉이 잘한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뿌리치고 자꾸 도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유혹에 빠져요. 그러나 도망을 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면 주의 영광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를 들 수 있으면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아라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채로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될 때가 왔지요.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아라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다 들에 일하러 나가고 또 보디발은 임금님 궁전에 들어가고 집에 아무도 없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대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자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그날 그 안채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 부인에게 잡혔습니다. 부인이 잡혀서 요셉을 붙잡고서 자 나와 동심하자. 그 요셉이 급절하고 나오니까 옷을 잡고 안 놔주니까 천상 옷이 벗겨져 버렸죠. 그 옷이 그 부인의 손에 남아있고 요셉은 옷이 벗겨진 채 도망을 친다. 언제나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면 복수를 합니다. 사랑한 만큼 반대급부로 미움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인은 치욕감을 느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자기를 뿌리치고 이 종놈이 말이야 별 수도 없는 종놈이 나를 모욕하다니 어디 두고 봐라. 그래서 사랑이 변하여 미움도 되고 또 자기의 자존심이 크게
크게 상처를 입은 요셉에게 그 옷을 부딪히고 도망을 치고 자기 손에 옷이 남아있으니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러니까 에라 이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참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급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어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 얼마나 고함을 쳤겠습니까? 막 대청마루에 나와서 동네 사람 날 살리라! 아이고 내 죽은데 날 살리라고 고함을 치니까 들에 있는 사람, 밭에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 다 뛰어들어오니까 요셉이 옷을 들고 입에 금품을 물고 이것 바라고 우리 주인이 히브리 종 하나를 샀더니 이놈이 지위가 높아져서 가장 총무가 되더니 그래 나를 극가달리고 온 걸 내가 막 내리 발길로 차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쳤다. 아이고 이런 억울한 수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이런 수가 어디냐고 뛰고 꿀리니 이거 정말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은 변명할 도리가 없어요. 누가 증인이 있나? 하나님밖에 보신 분이 안 계셔. 그러니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이러니 막 요셉으로서는 이건 막 별 도리 없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자, 주인에게 소식을 전하고 주인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남자의 질투심이란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잠언서에 남편인 아내 부인에게 손댔다가 그 남편에게 들키면 그 다음 아무리 돈을 많이 내놓고 사정을 해도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질투심이란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자의 질투심도 무섭지만은 남자는 괜히 지금 마누라 사랑 안 하다가도 다른 남자가 자기 마누라하고 놀러 갔다고 들으면 그건 막 죽을 판 살 판 덤벼드는 것입니다. 원래 뭐 사랑이나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랑도 안 하고 말이야 나을 발길로 차고 쥐어받고 이혼하자고 고함치고 이래서 하다가도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드는데 자, 이 보디발이 말이야 자기 권력 있는 사람이지요. 경호실장쯤 된 밑에 병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가 그렇게 믿고 돌봐준 종 히브리 종이 자기 아내를 극강코자 했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옷을 가지고 증명을 내세우는데 뭐 요셉 말 들을 필요 있나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요셉이 얻어맞았겠습니까? 그래 질투로 때리는데 여러분 살릴 만큼 살살 쓰다듬어 때리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놈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너가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널 좀 때리겠다. 그 얼마 전에 말한데 더 가더니만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내가 이만해. 날 때려 주십시오. 좋다. 엎드려. 그 침대에 엎드렸는데 내가 한 자를 탁 때리는데 얼마나 살짝 때렸던지.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는데 그게 힘이 팔에 들어갈 테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살짝 때렸더니만 일어나자면 아버지 새로 때리십시오. 두 번째 또 탁 내가 때리려고 하는데 위에 내려올 때는 힘차게 내려왔는데 곁에 내려와서는 힘이 다 없으니까 또 살려. 세 번째 아버지 그렇게 때리지 말고 좀 더 힘차게 때리십시오. 뭐냐 세 번째 또 탁 때리는데만 살짝 때리니까 나가면서 말이 우리 집사람 보고 아버지가 야 늙으셔서 힘이 없구나. 내가 늙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서 마음에 애정이 있어가지고서 이놈이 분명히 잘못했었는데 몽둥이를 때리게끔만은 팔에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급간하려고 했다가 잡혔다고 하는 요셉을 때릴 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때리겠어요? 죽으라고 때리지. 그것도 종인데 보통 사람도 아닌 종이야 뭐 죽여버려도 아무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참 내가 요셉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냥 발길로 차고 짓이기고 때리고 짓밟고 그래야 뭐 눈이 찢어지고 코에 피투성이가 뛰고 입술이 터지고 그냥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졸도할 때 때렸을 거라. 틀림없이 그건 뭐 보나 안 보나 뻔해요. 왜냐? 나도 그래 했을 것이니까. 내가 보디발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무정하시다. 하나님이 택해서 서겠다고 한 그 요셉을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때릴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드럽게 부드럽게 돌봐주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엉망으로 오해를 당하고 그냥 기절할 만한 모함을 듣고 이렇게 얻어맞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정말 목숨만 부지할 만큼 얻어맞았건만은 그것도 하나님은 요셉이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환난 받게 한 것은 반드시 그 이후에는 환난과 동등 그 이상의 축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환난을 주면은 막 여러분 박살을 내지만은 하나님은 환난을 보내면은 반드시 환난 이후에는 환난과 동등 그 이상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그 이후에 그 환난과 시험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이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더랑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환난과 시험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요셉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보디발에게 안 죽을 만큼 짓밟히고 진 이겨지고 두들겨 맞고 상처 입은 것 감사합니다. 다 이거 하나님 돌보시는 앞에서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 아심받은 곳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은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요. 그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12대 감방에 들어갔고 12대 감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뚝뚝 장관 술장관을 만났고 그래서 거기에서 술장관 만나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순식간에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라는 것은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보기에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되는 것이고 인간의 보기에 절망이 하나님께는 희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막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시도 이것이 나의 종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절망과 흑암의 길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영원한 천당으로 가는 문이 됐는데 그러니 뭐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죽는 것 자체조차도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니 이건 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이 돼야 할 것은 말로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억울한 일이나 환난이라는 것은 세 발의 피요 아무것도 아니요.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있는 일 다 해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고 그리고 그 부인에게는 정말 손꼬락 하나도 안 됐는데 더구나 이 부인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 그것조차 그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뿌리치고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모함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니 이 사실을 어떻게 하리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만 이 생각이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아요.
터무니없는 모함을 걸어가지고서 터무니없는 욕을 합니다. 요셉같이는 안 당했지만 저도 꽤 많이 당했었습니다. 억울한 소리, 너무너무 억울한 소리를 할 때는 아주 그냥 심장이 터질라 그래요. 막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거든. 근데 옛날에 내가 막 그걸 보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고 했는데 이제 요 사이는 안 그래요. 이제는 신앙이 그때보다 좀 발전을 해가지고서 요 사이는 그런 일이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욕을 당하고 할퀴고 짓밟히니 감사합니다. 좀 감사해요. 감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참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맡아서 일을 다 처리해 주세요. 여기에 가장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곳에서 마음이 부정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마음에 쓴물이 생겨요. 쓴뿌리가 생겨서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팔지 않달라고 절망에 빠져버려요. 부정직이 돼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가장 처절한 고난에 처해서도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이웃도 원망하지 않냐고, 그런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이 옥은 사형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옛날에 임금에게 거역한 죄인은 시위대 뜰 감방에 들어가는데 시위대 뜰 감방은 바로 사형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형으로 가든지 안 가라면 평생에 그곳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요셉은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빨가벗고 종으로 끌려온 그 시점에 시작해서 이제 종말은 억울한 누명을 덮으시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가장 처절한 절망인 시위대 뜰 감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교훈을 보여줍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뭐 절망이다, 슬픔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괴롭다 이런 일을 당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요셉에 비교할 도리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요셉에 비교하면 정말 피발의 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내가 말 잘못했나? 피발의 새? 아, 새발의 피라. 어쩌다가 말이 그렇게 잘못 나왔는지 모르겠어. 미안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고 어떠한 고통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게 감사하면 요 다음에 그 고통은 변하여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타오는 수레는 홍수입니다. 예수님은 홍수의 수레를 타고 오시지만은 그 요란한 홍수가 딱 오니 홍수만 보고 절망이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 거기에서 내리는 분은 예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요셉이 이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원망하자니까 또 감옥에도 또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한머리 하나님이 막 심히 때리고 시련을 주어도 시련 받으면서도 또 계속 하나님이 같이 있어서 또 그 자리에 가면 형통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이제는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참미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보십시오.
세상에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게 하신다. 얻어맞을 때는 하나님이 왜 내버려 놓고 감옥에 가서 형통합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얻어맞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이 축복의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다. 그러므로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 진리의 깊은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셉은 자원 감옥 가기 위해서 이런 모함을 당했습니다. 결국 먼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요셉을 모함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유익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마귀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을 모함에 빠뜨려 넣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요셉을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재촉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노 그러지만은 실제로 요셉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크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젊은 자매님 한 분에게 예수를 전도했습니다.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처녀인데 우연히 만나가지고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 예수 잘 믿어요 그래. 어떻게 됐나 이렇게.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이 고향인데 하도 집이 가난해. 그래서 야간 중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살겠다고 서울로 뛰어 올라갔어. 그래서 서울에 와서 언니 집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근데 애가 참 똑똑하고 그래요. 얼굴도 맑고.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많았었는데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장에 보면 자기 그 바로 위에 직장장들 그 다음 상사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이 자꾸 꿰는다는 겁니다. 자꾸 꿰가지고서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고 춤추러 가자 그러고 있는데 자기 동료들도 예수 믿는 애들이 꽤 많은데 그만 그 직장에 와서 너무 일이 고달프고 또 직장장들이 자꾸만 꿰고 꿰기 때문에 그 꿰임에 같이 빠져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일이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그 직장장이 그만 그 같이 그냥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몸도 바치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일도 쉬운데 주고 그리고 휴가도 많이 주고 보수도 더 많이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들 중에서 얘가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들이 그 직장에 있는 남자들이 자꾸만 끊임없이 꿰는데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있어. 내라고 해서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자기 동료들도 그런답니다. 너라고 해서 뭐 뽕빼는 재주가 있느냐. 뭐 너만 예수 믿느냐. 우리도 다 예수 믿는다 말이야.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것은 너처럼 그렇게 믿고 살 수는 없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적당히 살아야 돼. 뭐 어쩔 도리가 없어. 너 혼자 그렇게 가서 직장장에게 밑배워가지고서 자꾸만 과외 일 당하고 천한 일만 시키고 네 고통을 하면 니만 손해 아니가. 그래서 그 자매가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것을 미워합니다. 난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에라 나도 다른 애들과 같이 그 남자들 밥 대접하는 거 밥 먹고 같이 춤도 추고 뭐 잠자리도 같이 들어가고 뭐 요새 애들 다 그랬는데 뭐 그러고 난 다음 내가 나도 좋은 일자리 없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난 내가 미워요 목사님.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말을 해 주십시오.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그래 살아도 괜찮다고 오늘 말로 좀 해주시면 나도 그렇게 살랍니다. 근데 내가 안 돼. 네가 지금에 이래서 네가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금은 손해같이 보인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손해같이 보이지만은 이 세월이 영원히 계속하지 않는다. 이 시대가 지나고 다음에 너가 다른 또 하나의 시대가 다가오게 될 때 그때는 네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지 모른다. 지금은 그 고생이 있지만은 주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그
그때는 손해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그것이 큰 축복으로 변화될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 이러므로 고난당하고 유혹이 있을 때 감사 찬송 불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일곱 배나 더 뜨거운 불풀무에 들어가서 감사 찬송할 때 주님이 같이 계셔서 같이 춤추어 주시고 불이 못 태운 것처럼 너도 감사하고 찬송하냐면 비록 일은 고달프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죄악의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신앙 가운데 서라. 내가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었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그 보디바라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만 그 유혹에 떨어져 가지고서 보디바라의 아내하고 지냈더라면 당분간의 세월은 얼마나 대접 잘 받았겠습니까? 보디바라의 아내가 뭐 온갖 금원으로 다 치장해 줄 것이고 얼마나 잘 대접해 주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장구하게 갔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요셉이 매를 맞을 때가 오면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매를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요셉과 같은 이러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기회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그런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손해가 나고 바보 같은 짓 같았는데 바로 감옥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옥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다. 편안한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감옥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주님을 믿고 성수 주인하고 주님께 십일조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혹은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손해가 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미쳤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곧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은총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 뒤에는 영광의 길을 예비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했습니다. 이러므로 길을 통할 때는 고통을 당했으나 잠시 머무를 때는 형통케 하시고 또 형통하다가 또 길을 걸어갈 때는 또 고통스러워나 또 잠시 머무를 때는 또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계셔서 요셉이 감옥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거든. 왜냐하면 전옥이 자기는 죄수를 못 다스렸는데 요셉이 죄수도라고 이야기하면 죄수들이 요셉 말을 다 듣고 순종하고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잘 되니까는 전옥이 야따 이거 참 좋은 아시스턴트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 좋은 보좌가 내야 되냐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요셉이겠지 심지어 나중에는 감옥 열쇠까지 담아있겠다고요. 요셉이 열고 달아나려고 하면 달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었던지 그래서 요셉이 거기는 죄수들 다 돌보고 식사 다 배급주고 모든 일을 다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계셔 요셉을 형통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통해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범사에 형통케 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면 나의 범사에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종종 고난의 길을 걸어가나 고난의 길은 더 큰 영광의 자리를 마련하게 합니다. 그 영광의 길에서 다시 고난이 다가오면 더 큰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도로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 당하면 좋아서 감사하고 고난의 길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더 형통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을 알고 감사하고
이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요셉에 비교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생활에 낙심하지 말고 신앙의 정로에 서서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다. 여러분은 돈이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아닙니다. 집이나 명예가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천은 바로 만군의 야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의 원천도 되시고, 건강의 원천도 되시고, 평안의 원천도 되시고, 기쁨의 원천도 되시고, 형통의 원천도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성년 나여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나 천국에는 언제나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 다음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니 손해라는 것 없어요. 고난의 길이 없으면 영혼이 여위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영혼이 살찌게 됩니다. 사람은 고난당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가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